오늘의 위스키 커티삭 프로히비션 50% 700ml 가격 4만원 초중반. 얼마 전에 위스키 유튜버 이지위스키님이 굉장히 이거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시길래 에이 4만원짜리 블렌디드 위스키가 맛있어봤자지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여기저기서 이거 맛있다라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구독자님들도 질문을 너무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딱 사서 라이브 하면서 딱 먹어봤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4만원짜리 위스키들에서 나기 힘든 맛있는 맛들이 제법 많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이거 알코올 도수도 50%여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블렌디드 위스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싱글몰트의 개성있는 맛들조차 잡힙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뒤쪽에서 쌉싸름한 맛과 스파이시함 그리고 약간 튀는 맛들이 제법 잡히지만요, 4만원짜리 위스키에서 이런 맛이 난다?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거 수입사분들 혹시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광고 맞아 맛깔나게 진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맛이 괜찮고요. 마스터도 어제 블라인드로 드셔보시더니 야 이게 4만원대면 진짜 괜찮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GS25 어플이나 데일리샷 등에서 아직 구매 가능하니까요. 이거 진짜 가성비로 강추드립니다. 아버지께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다 있나 지금? 아이고 잡숴봐 어떤지.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 부드럽진 않다. 부드럽진 않아? 맛은 있어? 맛은 있고. 맛은 맛있네. 맛은 맛있어. 근데 부드럽지가 않아. 좀 쏘는 맛이 세네. 뒷맛도 약간 쓴맛도 있고. 쓴맛도 있어? 근데 좀 이런 글씨를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야겠는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아빠는 산다면 한 얼마 정도? 이거? 한 병에? 20한 5만원 30만원? 25만원 30만원? 응. 요 43,000원짜리야 이거? 괜찮은데? 괜찮아? 가격에 비해 괜찮지? 맛있지? 알았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아. 좀 뭐 아까 맥켈란을 내가 맛을 봐서 그런가 몰라도 거기에 비하면 뭐 좀 튀김 맛이 센데. 맛있지. 맞췄지.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래도 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겠네. 오케이.